자, 44번입니다. 자, 어법이 틀린 건 뭐냐? 3번이 틀려야죠. 그죠? 네. 자, 얼핏 보면 이제 문제가, 네, 이제 거의 수능에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한 1학년? 한 2학년 6월 모평 정도 수준은 되네요. 자, 이거 해석하고 문제 푸셨죠? 아니에요. 네. 앞에서부터 쫙 한번 이제 수업을 들어보세요. 100개만 들어달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거의 절반 왔어요. 자, 슬로우즈가, 얘는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여기서부터. 접속사부터 보는 겁니다. 이 앞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 해석을 해서 앞문장과 뒷문장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래놓고 전체 설명서를 가로 묶어야죠. From, one,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건 누구죠? 더 플로우네요. 더 플로우. 얘가 느려진다네요. 그래서 C 사라지네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해석을 뭐안 해도 되는데. 제가 병렬 구조가 잘안 보였어요. 얘를 자꾸 앞으로 넣으니까 제가 잘안 보였어요. 1번, 2번, 3번의 흐름이 그냥 다 필요 없죠. 느려진다죠. 맞죠? 네. 자, 이 so that은요, 뒤에 make는 can이나 make는 목적인데 얘는 결과입니다. 그죠? 그것은 어떻게 턴 불을 자, 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느려진다. 그래서 결국은 멈추나 이런 얘기네요. 알츠하이머에 관한 얘기인가요? 아니죠. 맞죠? 그냥 볼게요. What 접속사죠? 물음표가 없어요. 접사예요.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does니까 네, 이상 없죠. 얘도 원래 3, 4월 봐야 되는데 그냥 봤어요. 자, 여기서는 어디를 보냐? as 접속사고요. anyone인데 세모입니다. anyone인데 괄호 열어야죠. To the spring darkness니까 knows. 과로한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there is no way. From A to B요. From going up. 아, stop 목적어 from ing네요. 불이 stop 목적어 불이 going up 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한 방법은 there is no. 때려서 이렇게 노라 해서 이렇게 때려서 노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도 이상 없죠. stop 목적어 from ing니까요. stop 목적어 from ing요. 네, 목적어가 ing로 하는 것을 가로막다. keep 목적어 얘 대신에 keep도 쓸수 있고요. prevent도 쓸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를 볼게요. 동사가 has ever watched. 본동사가 누구죠? 얘는 시제를 주고 본동사는 얘입니다. 이걸 현재로 고치면 watch가 되는 거야. 그 목적어죠, 목적어. A parent, a spouse,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이나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안 되죠? 안 되죠? 왜요? 지각 동사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나 ing가 나와야죠. 1 굴복하다요. 굴복하다. 굴복하는 걸 지켜보면 돼요. 아, 이 어둠이 비유적 표현이요. 어둠이 더 스프레딩 당해 퍼지는 어둠이네요. 퍼져가는 어둠에 굴복하는 거를 그죠? 지켜본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빛이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 빛이 꺼지는 걸 가로막을 방법은 없다.
자, 여기서는 동사원형에 ing나 ed가 붙어가지고 얘는 한정적 용법입니다. 한정적 용법이에요. 그러면 자, 6번 규칙에서 한정적 용법이니까 6-3번으로 보시면 돼요. 한정적 용법. 그래서 정답은 얘도 안 되니까 어디 갔죠? 정답이 2번 안 되고요. 3번 안 돼. 아, 어법상 틀린 거죠. 예죠, 예. 네. 일드나 일딩을 써야죠. 다음이요. 45번. 자, 어법상 틀린 걸 골라라. 자, 3번 볼까요? 3번. 쏘. 아, 방금 나왔죠. 방금. 쏘니까 지각동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have watched가 된 거예요. have watched. 그럼 have seen이 돼요. 똑같죠? 그러면 목적어 동사원형이나 현재 분사예요. 네. 그럼 4번은 뭐죠? 그냥 서두르기 위해서인가요? They were shouting to each other. 해석을 할 필요 없으니까 뭐 이상은 없네요. 네. 서로 서로에게 그들은 샤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To hurry up. 서두르도록 하기 위해서. 네. 서두르기 위해서 서로 서로 샤우링하고 있어요. 네. They were gathering. 안 되죠. 만약에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쓰이려면은 얘를 end가 나오면 안 되겠죠. end가 나오면 or gathering and putting it in purse. 돈을 모아서 그거를 가방이나 지갑이나 가방에 putting 넣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은 네, 5번이 되죠. 네. 아, 트럭은 had to smash it. 아, 얘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 대과거입니다. 대과거. 무슨 얘기냐? 자, look up and saw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위를 올려다 봤어요. 그죠? 여기에서요. 브릿지 오버 리스 헤드, 그의 머리 위에 그 교각 위에 오버 턴 트럭을 본 거예요. 오버 턴 트럭 봤죠? 잘 봐요. 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자, 여기 과거라고 칠게요. 여기 과거예요. 과거예요. 요때 봤죠? 요때 봤죠? 요 시점이죠. 그죠? 그 트랙은 다른 트랙과 스매시 충돌했죠. 이건 언제일까요? 요때 지금 오버턴 된 트럭을 본 거예요. 그러면 트럭이 스매시 탄건 언제가 되겠죠? 과거보다 그 이전에 일어나야죠. 이 이전에 아무 때나 일어나야죠. 시간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요때 현재 아니, 과거보다 여기가 현재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가 현재가 되고요. 여기가 현재가 되면 특정한 과거보다 이전의 과거. 이때는 헤드비를 씁니다. 요거 헤드비를 써요. 요거를 과거 완료 혹은 대과거라고 해요. 그러면 시제가 맞죠. 자, 이때 전복된 트럭을 봤어요. 그러면 그 트럭이 전복이 되기 전에는 스매싱은 요때 해야죠. 요때. 요게 요 지점입니다. 요때 헤드 삐삐를 쓰느냐라는 게 출제 의도예요. 맞죠? 맞게 썼어요. 그래서 그걸 딱 가방에 넣고 돈을 넣고 있었군요. 네. 트럭 was carrying이죠. So bad that all the money. 아, 여기서 마찬가지죠. That 얘가 주어죠? 자. 명사가 두 개면 괄호 열라 그랬죠. 명사가 두 개. 더가 두개 나왔죠. 괄호 닫아야죠. 이렇게. 예, 괄호 열어야죠. 자, was carrying spill. 동사 두 개죠. 이건 괄호를 닫으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다시 명사가 두 개면 괄호를 열고 동사가 두 개면 괄호를 닫으세요. 얘가 부동사예요. 빼버리세요. 트럭이 운반했던 모든 돈은 스필, 뭐죠? 이렇게 엎질러졌다 이런 얘기죠. 도로에 쫙 흩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상 없죠. 트럭 was carrying 이상 없죠. 정답 5번이요. 46번이요. 아, 얘는 뭐 나누어도 are used to make냐? used make냐? 아, used to making냐? 아, 예, 헷갈리네요. 잘 들으세요. are not temple예요. are not temple. A에 들어간 알맞은 거를 고르려면 동사를 먼저 잡아야 돼요. 그러면 주어는 누구죠? 주어는 박테리아죠. 박테리아. 그러면 요 안에 A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네. 그러면 대괄호 안에 아가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아가 나오게 되면 동사가 두 개가 되죠. 마리오 1번 규칙에서 벗어나죠. 그죠? 얘가 주어, 얘가 동사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이해 가시나요? 아가 나오면 안 되죠. 동사 나오면 안 돼요. 그요 중에 하나가 돼요. 요 중에 하나. The bacteria I used to make Swiss cheese. 그러면 문장이 끝났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얘가 주어라니까요. The bacteria가 주어니까 동사가 나오면 안 되죠. 한 문장에 주어 하나, 1번 규칙. 동사 하나니까. 얘 때문에 1, 2번은 답이 될수 없어요. 만약에 질문 있으면 댓글에 남기세요. 네. 그러면 이제 얘는 뭐냐면, used to make야. 스위스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박테리아. 얘는 용법이 따로 없죠.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스위스 치즈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박테리아는 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are not harmful이죠. 얘는 뭐냐 이거죠. 얘는 적으세요. 얘는 used가 아니라 used ing예요. used ing. 뭐뭐 하는 데에 익숙하다. 뭐뭐 하는 데에 익숙하다. used ing입니다. 만드는 데, 스위스 치즈를 만드는 데 익숙한 박테리아는 문맥이 안 맞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3번, 4번에서 답을 찾아야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4번의 차이가 뭐냐? 얘는 자, 동사죠. 동사. 얘도 동사고요. 아니네요. 그쵸? 얘는 능동이고 얘는 수동이네요. 그죠? 얘는 수동이에요. 관계대명사 주격이네요, 또. 자, 봅시다. 그러면 It is while cheese is ripening. ripening. 숙성되는 거죠. ripening. 그러면 아 It is that 강조구문이군요. 치즈가 ripening 되는 그 숙성되는 기간 동안이다 하는 얘기니까 얘는 It is that 강조구문이군요. 이렇게 It is that 강조구문. It is that 강조구문이에요. 그죠? 그러면 It is that을 빼고 완전한 문장이 돼야죠. It is that을 빼고 완전한 문장이 돼요. It is that을 빼고 완전한 문장이 되면 얘는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잖아요. Developed 그러면 이제 developed 그럼 주어가 없죠. 얘는 강조하는 말을 it is that 사이에 끼우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에서 강조하는 거. 삐리리한 거, 데디아는 삐리리한 거는 바로 치즈가 숙성되는 그 동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자신만의 특별한 뭐 맛과 색깔을 발전시키는 것은
와일리하다 이런 얘기인데 얘는 주어가 없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죠. 어렵지 않아요? It is that을 빼버리고, it is that을 빼버리고 완전한 문장이 돼야 돼요. 얘도 필요 없죠. 요 안에서 완전한 문장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동사면 주어가 있어야죠. 얘는 주어가 없죠.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 3번이요. 자, 47번. 자, what 게덜드냐, 대다 게덜드냐, 아, 이제 이 차이군요. which 게덜드냐, 이거군요. 자, 그러면, 아, what이냐, 대시냐를 따지는 거냐, what이냐, 대시냐. 그러면 여기 지금 앞에 명사가 있나 봅니다. 더 있죠, 더 있죠. 동사는 데이터는 refer to입니다. 언급한다. 더가 있죠. 그러면 tell the fact니까 선행사가 있으니까 안 되죠. what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that a gather 위치가 아 그럼 태군요 이번엔 태 텐데 여기서 보면 That a gathered냐, which gathered냐, 그러면, used죠, used. 수동태죠, 지금. 수동형이죠. 수동형. 그러면, which gathered, 그러면, 목적 없네요. 안 되죠. used 뒤에도 목적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능동이 나오면 안 되죠. gather something이 되니까 안 되죠. 뒤에 뭔가 나 목적어 나와야죠. 이거를 모으는 원재료나 사실들 이런 얘기죠. 둘 중에 네,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와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능동이냐 수동이냐인데요. 얘는 게덜드는 능동이면 뒤에 목적어 나와야죠. 명사가 나와야죠. 얘는 for input to the computer니까. 목적 없죠? 네. 모아지고 사용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모아지고 사용되는 뭐 이런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얘와 얘의 차이입니다. It collected. 그럼 뒤에 그것이 수집하는 something이죠. something. 목적어 나와야죠. 얘는 has been collected니까 뒤에 명사가 나오면 안 되죠. 능동과 수동이에요. 얘는 뭐 접수다니까 볼거 없죠. 다음에 it 볼거 없고요. 자, 동사를 딱 보면 처음에는 시제, 두 번째는 태를 보라 그랬어요. 얘는 수동형이에요. 뒤에 목적어 있나요? 명사 없죠? 명사 없죠? 얘가 들어 명사 없죠? 명사 없으니까 얘는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명사 나와야 돼요. 정답 4번. 쉽죠? 아, 저는 3개짜리가 너무 좋아요. 네. 아마도 출제자는, 저 3개짜리는 저 이거 하죠. 아마도 출제자는 아마 that을 3개를 했을 테고요. 여기서도 taking을 아마 했을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시간이 모자라 찍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위치냐? 이러고 하나만 맞으면 이 중에 하나만 찾으면 거의 그50% 정도로 확률을 낮출 수가 있어요. 위치는 안 되죠. 선행사가 없잖아요. 선행사. 그죠? 위치 안 되죠. 이러면 방금 얘기했죠? 이러면 톡이냐? 토킹이냐? 바이니까 볼 것도 없죠. 5번이죠. 해석 하나도 안 했어요. 다운 뭐 if대 따질 것도 없어요. 한 20초 풀죠. 거의 절반입니다. 이제 100개 중에 절반이에요. 네. 자, 49번. 아니 선생님 그렇게 쉽게 풀어도 됩니다. 네. 5번 문제는
어떤 분들은 해석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기존에 지금 뭐 이렇게 학원 선생님이나 가외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렇게 제시하는 선생님들도 그 훌륭한 방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절대 제가 수업하는 건 맞고 다른 선생님 틀리다 그건 아닙니다. 문제 푸는 방법이 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조적 수단으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기존에 그 학습하시던 그뭐 학교, 학원, 가외 선생님 수업 열심히 하세요. 숙제도 열심히 하시고요. 네. 다음에 faster 아마 이렇게 했겠죠. 아, 유튜브 수업만 가지고 수능 1등 맞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네. 이 마리오 수능 영어는 그냥 보조수단이다 생각하세요. 네. 자, quit ing죠. quit ing. quit ing. 아, 이러면 33%가 됐어요, 지금. 그죠? 놀라운 걸? 이게 앞에 나왔죠? 놀라운 걸? 더? faster.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러면? 하하. 1번, 3번 중에 답이 안 오죠. 해석 안 하죠? 네. 사실 이거는 규칙을 모르면 스모킹이니까 이게 해석하면 다 되죠. IQ 스모킹도 투 스모크 되죠. 해석을 하면 담배 피우는 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어법 문제는 해석을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규칙을 찾아야죠. 더비교급, 더비교급. 이거 따져. 얘는 뭐 해석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이거 설명했어요. 얘는 뭐냐면, B가 나오죠, B. 얘는 과거의 불규칙 동작. 둘다 동작을 나타낼 땐 불규칙 동작, 규칙적 동작이에요. 이해가죠? 불규칙 동작, 규칙 동작. 근데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우드는 못 써요. 우드는 못 씁니다. 안 돼요. 정답 1번. 하여 1번 안에 풀죠. 자, 드디어 이제 절반 50번입니다. 50번. 애도 그냥 3번이 틀렸겠거니 보는 거예요. Enjoy ing.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예. 자, 이 파트는 이제 중학교 문법책 보고 싶으시면 동명사 파트를 보시면 돼요. 동명사. No matter how, however요. 아무리 뭐 못한다 하더라도 이상 없어요. keep 목적어 from ing. 앞서 여러 번 설명했죠? 이상 없어요. cross check. 이상 없어요. 잉. 말이 안 되죠? 왜요? 한 문장에 주어 하나, 동사 하나죠.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came, ran. 해석 안 하고 풀죠. had not seen him. 과거 완료의 부정형입니다. 아, 딱 50개 했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